2월 22일 수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악화 영향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IT 2차전지가 동반 하락하며 양대지수를 압박했습니다. 만 15세에서 49세 가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고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손잡고 튀르키예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세웁니다. 이를 통해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 선점에 속도를 붙일 계획입니다. 그룹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일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합병 심사의 첫 허들을 넘었습니다. 2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튀르키예 경쟁당국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HD현대 조선사업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중동선사 ABCG DMCC와 LPG 운반선 두 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수주금액은 2,554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불법 드론 대응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22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에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방식으로 1,78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8% 하락한 2,417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전자업종,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각각 2,441억, 6,87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8,873억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았습니다. 보험업종이 약세장 속에서 선전하며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권업종이 증시 부진에 급락했고 의료정밀업종, 철강금속업종, 건설업종 등이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88% 하락한 778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도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일반 전기전자업종, IT업종 등에서 각각 3,065억, 2,07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5,24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타 제조업종, 운송업종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종이목재업종이 하락했고 IT 부품업종, 금융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관련주가 삼성전자의 M&A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대규모 M&A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반도체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M&A가 이뤄진다면 반도체 쪽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세공정 고도화와 함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디자인하우스 업군이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가 급등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하이브가 증권가의 목표가 줄상향과 SM 일대주주 등극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전일 하이브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1조 7,780억 원,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2,37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11개 증권사에서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최근 발표된 BTS 슈가의 월드투어, QC 미디어 홀딩스 인수, 뉴진스, TXT 등 흥행에 따라 올해 EPS 추정치를 상향하면서 목표가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SM의 주식 14.65%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예정보다 일찍 SM의 일대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사우디 진출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메이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세빅게임스 그룹의 자회사 966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동지역 공략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비 게임스 그룹은 사우디 국부 펀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글로벌 게임 및 e스포츠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게임 회사입니다. 특히 966은 게임 퍼블리싱, 개발자 육성, 파이낸싱,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핵심 자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966은 향후 위메이드의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 게임들의 중동 지역 서비스를 적극 고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가 온라인 파트너스의 주주활동계획 부인 영향에 급락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내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가 SM의 다음 타깃으로 SBS를 정하고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파트너스는 오늘 SBS 지분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주주활동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라인은 SM 및 은행조와는 달리 SBS의 이번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개주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SBS, SBS 콘텐츠 허브의 주가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대덕전자가 올해 실적 부진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대덕전자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2,964억 원, 영업이익은 84% 증가한 4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감소한 1조 2,274억 원, 영업이익은 25% 감소한 1,65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분기에는 IT 세트 및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부진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부진과 재고 조정, 공급 단가 인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으나 목표 주가는 32,000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소니는 차세대 VR 기기를 출시하며 일본 증시가 휴장합니다. 경제지표로는 독일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2월 IF 기업환경지수가 발표되고 한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에서 바이두, TJX, 스텔란티스, 엔비디아, 루시드, 이베이, 바클레이즈, 부킹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 증시의 급락 영향을 받아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9%를 돌파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됐고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가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시중 금리가 연말에 전고점을 뚫고 지난해 11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지난 연말에 증시 급락이 재현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의 조정을 유도한 금리의 반등은 연준이 다음 달 FOMC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이는 고용과 물가 등 생각보다 견조한 미국의 실물 경기 지표에서 시작되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발표된 지표를 통해 올해 전체의 방향성을 진단하기는 이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급격하게 수정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 수준의 급락을 예측하고 하방에 베팅하는 것은 무리한 전략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3월 FOMC 이전까지는 성장주 일변도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방어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FOMC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투자 심리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빅스텝을 선택할 경우 시장이 궁금해하는 기준금리 상단이 조금 더 빠르게 명쾌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월 22일 마감체크였습니다. (목소리) 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